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장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 그리고 GB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입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 시장이 일단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낙폭이 좀 더 커지네요. 1.3%까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관심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일단은 18만 원대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7.4% 상승을 하면서 18만 1,500원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어제의 상한가 그 뒤이어서 따상상을 기록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는 못한 상황인데 뭐 여전히 관심도 많고 시장에서 기대도 있습니다. 요즘 제약바이오 섹터가 워낙 재미가 없다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래도 다시 한번 군부를 좀 떼주지 않을까, 조금 더 탄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일단 뭐 그런 양상은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유창희 대표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화려하게 SK 바이오사이언스 어제 상장을 했는데, 네. 오늘은 일단은 뭐 지지부진은 아니죠. 네. 상승을 하고, 오늘 이런 시장에서도 8%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좋게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전망, 그리고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섹터로 어떻게 요즘 분위기 보고 계세요? 뭐,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쵸.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들은 그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신약을 개발을 하려면은 임상시험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약품을 생산하는 것인데,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임상시험 자체를 지금 뭐 못하거나 아니면 뭐 환자 자체가 좀 줄어들어서 그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원래는 뭐 3월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들이 좀 뒤로 밀리는 부분들이 좀 체크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기업에 한해서 있겠지만 약간 모럴드 해저드가 좀 발생하는 부분들도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약간 투자 심리를 좀 위축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그 항암제 시장 개발하는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시장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코로나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주시장은 또 기대, 희망을 먹고 사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안 좋다라면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일부 저가 매세를 유입시키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자, 유 대표님은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전체적으로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히려 바닥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찬스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정훈 이사는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매크로 큰 그림 상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제약바이오는 뭐 조금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이제 바이오테크 지수 상승을 살펴봐도, 물론 인구 구조가 이제 고령화로 이르면서 네. 제약 바이오테크 이쪽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그 최근 10년간, 15년간의 큰 흐름은 그 저금리, 제로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실제 이제 그 자본 조달 측면, 그 다음에 실제 그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 부분이 이제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섹터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슈와 관련된 제약바이오 기업은 좋았습니다. 좋았지만 이제 신약 기업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그 제조를 할 수 있죠. 이제 신약을 만들어내고 혹은 복제를 하는 이제 기업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CMO 회사라 그러죠. 신약 업체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뭐, 거의 다 뭐 옥석 가리기도 하였고, 10년 전에는 정말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2, 3년 사이에 좀 좋게 본 기업도 있었지만 실제 대부분 다 실패를 했습니다. 네, 뭐 그쵸. 헬릭스미스부터 해서 뭐 코오롱, 티슈진, 그다음에 뭐 H 뭐 그다음 어제 같은 경우 G3 BNT 뭐 대부분 다 실패를 했고요. 실제 이제 그 회사가 이제 품었던 장밋빛 미래와 실제 임상 결과는 다르게 나온 경우가 많았고요. 1차 평가 지표는 대부분 다 실패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참 이게 신약 개발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수익은, 큰 수익은 이게 이제 약이 진짜든 아니든 간에 이제 큰 수익을 노리시는 분은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대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개별 종목에 이벤트 플레이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개별 종목만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수급이 전반적으로 돌아와야 어쨌든 종목도 그렇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돌아올 때 이제 돌아오는 걸 좀 확인하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개별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그 임상의 진행 단계에 따른 이벤트 플레이 예를 들면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임상 이상 단계에 성공할 때 주가 상승률이 가장 컸습니다. 따라서 임상 초창기 단계에 있는 또 성공 확률도 좀 높고요. 초기 단계에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을 좀 선별하는 작업을 하시거나 혹은 그 제약바이오 기업 자체가 지금 임상의 어느 단계에 들어있는지 임상 이벤트가 있는지 임상 이벤트에 따른 기대감 플레이만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 뭐 논문을 읽어본다든지 그 회사 관련자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확증 편향이 생겨서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매도 타이밍을 잃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그쵸.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좀 그런 안 좋은 경험을 좀 한 적이 있고요. 네. 따라서 뭐 이 그 대표를 만나고 그 바이오테크 회사를 대표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좋은 얘기 할 수밖에 없어. 좋은 얘기만 듣게 되고. 그쵸. 그럼 오히려 확증 편향만 생기기 때문에 그냥 한국 바이오테크는 당분간은 그냥 기대감, 이벤트 플레이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뭔가 임상에 확실한 결과가 나오는 걸 기대한다기보다 그것을 이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 플레이를 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정우현 이사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지금은 관심에서 완전 벗어나 있단 말입니다. 뭔가 이벤트라든지 뭔가 모멘텀이 생겨서 다시 제약바이오 쪽으로 관심이 쏠려야 자금이 좀 돌아올 것이고 전체적인 업황이 좀 달라질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자, 그런 이벤트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이벤트나 모멘텀이 있을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수급의 변화가 좀 생길까요? 글쎄요. 만약에 오늘같이, 그러니까 어저께죠. 네.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뭐 작년에 SK바이오팜이라든지 좀 굵직굵직한 이런 그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이 신규 상장을 한다든가 혹은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이 신규 수주를 한다든가 이런 모멘텀이 나온다라면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까지도 이게 온기가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예전에는 보면은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이쪽에서 빵, 저쪽에서 빵빵빵빵 터지다 보니까 관계가 없는 혹은 관계가 조금 있는 기업들이 같이 붐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 좋은 뉴스가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다 보니까 이 연속성 혹은 이 확산세가 그 전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지만 그건 좀 선도하는 기업이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오는 어떻게 좋은 뉴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고 아까 제가 뭐 항암 뭐 임상 실험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황에 대한 바닥에 대한 인식은 일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일 그 해결해야 될 부분은 실적입니다. 항상 제약바이오주들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현금이 계속 지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실적 악화가 어떻게 좀 그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쿠팡처럼 몇 년째 적자가 나더라도 나스닥이 100조 원에 상장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을 시키냐에 따라서의 좀 관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러한 것을 좀 체크를 하시고 결국엔 그렇다라면 저는 뭐 만약에 제약바이오주를 선택을 한다라면 중소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대박을 노리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의 접근은 좀 접근이 좀 더 좋다 생각하고 있고 또 제약바이오에 좀 한정짓기보다는 약간 헬스케어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도 보면은 약간 그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 또 나쁘지 않았던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가 너무 이 제약바이오만 딱 그 한정돼서 보기보다는 의료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좀 영향을 좀 확대하신다라면 의외로 그래도 조금은 선택할 수 있는 기업들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약바이오 투자에도 우리가 생각이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전에 무조건 뭐 임상, 신약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는데 뭐 요즘에는 플랫폼, 뭐 제약바이오에서도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헬스케어 아니면 비대면 의료 뭐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네. 신약업체는 뭐 위험할 수밖에 없지만 또 잘 되면 뭐 기대감만 네. 먹어도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이제 투자자 성향이랑 자기 이제 뭐 자금 운영 성격에 따라 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신약업체는 기대감 플레이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유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신약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그 실제 이미 나온 약품을 이제 복제하거나 그 이제 수주를 받아서 하는 CMO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최근에 뭐 ST판 같은 경우에도 뭐 CMO 업체라 볼 수 있고요. 뭐 녹십자도 CMO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좀 더 그 눈높이를 좀 확장시켜서 뭐 CMO 업체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이제 어쨌든 지금 주가가 많이 눌린 신약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 대표님이 언급을 하셨듯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여러 신약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일단 이제 임상이 진행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업체를 좀 선별해서 뭐 몰빵을 하지 마시고 다 투자하지 네. 마시고 일부 포트에 일부는 편입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워낙 바닥을 기고 있어서 이게 뭐 다시 언제 뭐 그렇다고 계속 떨어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언제든 반등을 준비할 수 있게 우리가 미리미리 좀 종목을 이 기회에 선별해 놓는 것도 좋은 포트의 전략이기 때문에 실적 받쳐주는 제약주 그리고 CMO 쪽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좋은 가격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은 이사와 두 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